성황은 선왕당의 모신신을 뜻하는 것으로 성황당과 선왕당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지금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이 사라졌지만 마을역이나 산허리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돌무더기, 오래된 나무, 작은 당집, 그리고 나무와 당집이 같이 있는 형태 등으로 선왕당은 존재했다. 선왕당에는 오방색을 뜻하는 오색띠가 메어져 있거나 금줄이 쳐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복을 부르고 사악함을 쫓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선왕당을 개인적 혹은 마을 공동체 신앙의 수호신 삼아 섬겼다. 선왕당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왕당들도 어떻게 보면 그 무형문화재라는 입장에서 보존되고 있는 차원인데요. 사실 선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하나의 표상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왕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을의 전통의 교육도 일어나고요. 굉장히 순기능적인 여러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이 옛날 같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그 분할된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가졌던 그 한 마을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됐던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힘든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것이라는 입장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그 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성황당을 통해서 주어졌던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학과 노래에서는 선왕당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만큼 우리 민중들과 가까웠던 것이 선왕당이다. 정비석의 소설 성황당은 후미진 평안도 산골에서 숯을 구워 먹고 사는 순이 부부와 그녀를 노리는 사내들의 이야기를 원초적이고 관능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특히 성황당과 순이의 관계를 통해 토속신앙과 인간의 삶을 신선하고 조화롭게 묘사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선왕당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하회마을 가장 중앙에는 삼신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회마을이 조성될 때 심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무의 수령은 6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신목을 선왕당 삼아 정월 대보름에는 제를 올리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과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과 뭐 안 싸울 순 없겠지만 싸우더라도 서로 잘 잡으면서 이 운명 끝까지 꼭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가족과 저희 아는 친지 뭐 주위의 분들 아는 분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희가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빌려고 왔습니다. 특히 삼신당은 자식을 귀하게 여겨 후손이 잉태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잘 들어주어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하회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앞산의 중턱에는 또 다른 선왕당인 중당이 조성되어 있다.
선앙당과 같은 마을 재단은 주민들의 종교 심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을의 신당을 중당에 모셔와 제사 지내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중당은 국신당을 모셨어요. 국신당은 국민왕이 안동으로 70여 일을 몽진을 마셨어.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그래서 안동에는 그 공민왕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조성되지 않나 싶고요. 풍산 유씨들이 하이 말해서 많은 인재가 특히 그 영의정, 서해 유성령 대감 같은 명제상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싶으면 생각이 되어지네요. 강원 강릉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대관령 산신을 모셔와 선앙제를 지낸다. 강릉고을을 지켜주는 대관령 산신께 제사하고 험준한 대관령 산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풍작과 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한다. 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신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만나 하나가 되는 만남의 공간이다. 선앙당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기원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식, 심적인 유대, 연대감 강화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중이 가깝게 여기는 마을 재당이자 개인 재당이었던 선앙당.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다.